여자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갔던 인호. 그날 새벽,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인호 대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지금 어디다 전화하신 거예요? 최인호가 맞아요? 누구야?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인호가 죽었대. 인우가? 인우가 왜 죽어?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뭐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 아유,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이 돼요? 멀쩡하게 여자친구 만나겠다고 나갔는데 3시간 만에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여보, 잠깐, 제이 여기 있어, 제이. 제이야. 인호 어딨어? 인호 어딨어? 인호야. 진정 좀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노랑 이노랑 이야기를 하려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말을 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이노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친구의 차를 빌렸었다는 제희. 그런데 이노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 차 좀 세워봐. 어? 왜? 거의 다 왔어. 저기 저수지 카페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잠깐 세워보라고! 왜 그래? 우리 그만 만나자.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고 그만 만나자. 민호야, 야 태인호, 민호야, 왜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아 그냥 내가 다 어? 잘못했어. 아 너무 싫어. 갑작스런 이별 통보와 함께 차에서 내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인호. 한참을 울던 재희는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돌려 인호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속력을 냈다는 재희. 인호가 내렸던 갓길을 응시하며 인호를 찾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호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걷고 있었고 갓길만 응시하던 여자친구는 결국 인호를 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걔가 일부러 우리 인호를 치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걔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헤어지고 나갈 아이가 그런 표정, 그런 기분, 그런 느낌
왜 헤어질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일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 정황이 이해가 되면 모르는데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그건 사정이 있었겠지.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요. 지나간 일을 부수로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